점에서 점 천천히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선보일 콘텐츠 유명인들의 수염을 따라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팁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류 스트리머 침착맨님의 수염을 따라해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31.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턱살이 막 찌고 있는데 오늘 할 침착맨님의 수염은 칠커튼 스타일에다가 코수염을 더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을 하면은 턱살을 조금 가려주는 효과도 있으면서 날렵해 보이고 또 살짝 젊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침착맨님 수염을 하게 됐습니다. 수염을 기르는 남자,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아주 귀차니즘의 최고봉, 절정인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칼각을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 수염인들은 신경을 좀 쓰는 깔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저분하다라는 그런 편견은 이제 잊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아주 손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준비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 면도기와 트리머, 빗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브라운 시리즈가 없으시다면 제가 항상 샵에서 쓰고 있는 앤디스 트리머와 면도기, 이 면도기가 없다면 눈썹 칼로도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수염 정리를 해볼 건데 역시나 수염 정리할 때는 빨개 벗고 샤워하면서 하던지 아니면 꼭 이렇게 뭔가 커트볼을 하고 하세요. 안 그러면 수염이 다 온몸에, 옷에 박힙니다. Nope. 자,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일정한 길이로 쭉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칼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 자라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각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염을 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로 싹 다 밀어줄 겁니다. 실제로 침착맨님은 6mm인가로 아마 정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5mm였나? 6mm였나? 오늘은 브라운 시리즈에 있는 5mm로 정리를 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라인을 잡고 그다음 마무리로 면도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칼각을 잡을 수 있는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5mm로 싹 다 정리해줍니다. 수염이 좀 덜 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침착맨님 수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길이로 밀면 되기 때문에 막 팍팍 밀어주세요. 콧수염을 밀 때는 꼭 눈을 감고 밀어주세요. 안 그러면 막 눈에 막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충 밀어놓고 라인을 한번 잡아주는 거죠. 라인 잡을 때는 꼭 빗을 사용해주세요. 빗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구렛나루 쪽에 선을 일자로 딱 잡아주고 빗 끝에까지만 다 자른다면 일자가 무조건 되겠죠?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빗을 잡고 일자로 쭉. 빗을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빗을 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직직직직. 이렇게 브랜드로 정리했으면 그 다음엔 턱. 턱은 점에서 항상 점을 이어주세요. 점에서 점, 점에서 점을 잇고 나머지 싹 정리. 여기도 점에서 점을, 임의의 점에서 점을 잡고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에서 점. 그리고 아래, 아래도 턱 끝에서 끝으로 그냥 턱뼈에서 딱 내려가서 찝어주고 바로 거기를 기준으로 잡아줬어요.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턱선을 따라서
시옷자가 되도록 여기 싹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침착맨님 수염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평행이 되게 싹.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점에서 점. 이렇게 면도기로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는 미리 막아놓고 들어가주세요. 안 그러면 또 라인 파여가지고 막 점점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지는 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막아주고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를 꼭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전 여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특히 턱 밑부분 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머물러주고 옆으로 이동. 그래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턱 라인은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면도를 해줘서 라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코수염은 조금 더 킹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3mm 정도로 좀 더 짧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코수염이 침착맨님 수염의 거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뭔가 보이기에 약간 소인배스러움이 묻어나는 코수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수염은 조금 더 짧게, 그 중에서도 이 인중은 조금 더 짧아야 돼요. 배터리가 다 됐네? 미친. 배터리가 다 된 관계로 트리머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착맨님의 수염의 포인트 중 하나, 이 끝에가 너무 뭉툭하면 안 돼요. 슈나우저처럼 하면 안 되고 살짝 착 이렇게 착 되는 착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이거 착 한 느낌을 어떻게 살리냐면은 이렇게 세워서 살짝만 탁탁탁 찔러주세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큰 틀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전기면도기를 원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날면도로 보여드릴게요. 날면도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텐션을 많이 딱 주고 그 다음에 슥슥 하셔야 되고 슥슥슥. 그리고 웬만하면 역방향은 이걸로는 하지 마세요. 일반 질레트로는 역방향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일자면도기로는 역방향 하면은 거의 뭐 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정방향으로만 최대한 해주시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옆으로만 해주시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눈썹깔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텐션을 주세요. 텐션 주서 당겨주고 라인 정리 깔끔하게. 텐션 주고 옆으로. 텐션 주고 라인. 이렇게 면도 칼로 하시면 장점이 정말 날카롭게 딱 라인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굉장히 위험하고 숙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주세요.
침착맨님 수염은 약간 얄미운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색깔을 조금씩 빼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침착맨님 수염을 한번 해봤습니다. 침커튼 스타일에다가 코수염만 딱 포인트로 있는 수염인데요. 어떠십니까? 침착맨님 수염은 조금 그 얄미운 포인트를 살려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얄밉나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오늘 날면도를 했기 때문에 애프터쉐이브 꼭 발라야겠죠? 축축축축. 어우, 너무 따갑겠다. 우와! 으아! 후! 자, 오늘은 이렇게 침착맨님 수염을 해보면서 몇 가지 팁을 드렸어요. 일단 수염 정리하실 때 꼭 빗을 사용해서 막고 해줘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항상 점과 점, 점과 점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만드는 식으로 정리를 해라. 점과 점, 점과 점 스킬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썹칼이라든지 이런 일자 면도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텐션을 꼭 주시고 위아래로만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 좌우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순간 바로 피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조금 이제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수염도 관리를 해주면 확실히 뭔가 젊어 보이는 그런 젊은 수염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막 길고 막 풍성하다고 좋은 수염이 아니니까 이렇게 라인 한번 깔끔하게 잡는 식으로 수염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젊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엔 또 어떤 수염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엔 또 봅시다. 산바.